파워레인저 슈퍼전대 시리즈를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세대들은 이것만 보면 알 거야. 오늘 이것만 해도 돼, 이거 맞아. 이번 후르시맨만 해도 밤샌다. 이렇게 하면 슈퍼전대 이제 반절이 끝납니다. 이제 저쪽 가면은 막 이제 막 그냥 막 쏟아집니다.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번째 파워레인저 슈퍼전대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정글포스가 인기가 꽤나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동생 세대들이 아마 꽤나 좋아했던 가오킹 이렇게 있다. 우리는 이제 정글킹인데 요 시리즈만큼은 일본 거가 한국 거보다는 인기가 많다. 피규어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아마 SMP 버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색 도금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글 타이탄도 국산으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폴라베어라고 해가지고 요 버전의 굉장히 귀한 친구인데 그게 아니고 그거 도색한 거예요. 저도 약간 기분만 냈습니다. 이렇게 레드로 된 거 레드콩 요거 만다라케에서 시세 봤을 때 요거 한 채만 막 25만원? 막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스 있는 걸로. 가오킹들이 좀 많아요. 정글헌터가 있고 정글헌터 블루문이 있습니다. 가오가 정글 카이저도 있습니다. 쇼도 슈퍼 시리즈랑 요 SMP로도 가지고 있고 무기라든지 정글 폰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변신하는 거를 봤던 게 너무 CG여가지고 아마 타임레인저도 좀 CG였고 얘도 좀 CG여서 제가 별로였었던 기억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글 이카로스가 없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아, 참 멋있죠. 요거도 이제 한국 버전은 저렇게 눈이 그냥 스티커로 그냥 일반으로 돼 있고 일본 버전은 여기 눈이 이제 렌티큘러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관상 크게 차이가 없다면 국산도 오히려 더 좋다 뭐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요거 안 보여드렸구나. 요거 예. 가오 헌터인데 은색으로 이게 나온 한정판이랑 커스텀한 골드 이카로스 요거까지 탐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를 좀 팔아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사할 때 얘네들은 좀 정리하고 할까도 생각하는데 아, 너무 아까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인풍전대 허리케인전입니다. 여기 선풍신이 있고 사자의 꼬리 같은 거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게 왱 도는 그거예요. 갖고 노는 재미까지 같이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 허리케인전은 처음에 이제 3명 하다가 사슴벌레 같은 애들 2명 데려오면서 추가가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고 여기 그린 닌자 얘까지. 그 얘가 사실 완전 돈 잡아먹는 귀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리볼버 맘무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STD 버전이어서 사실 얘는 좀 이렇게 좀 작은데 크게 가면 얘입니다. 얘. 코끼리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 얘네들이 이 가슴박 안에서 이렇게 뭐 튀어나오거든, 이런 거, 이런 거. 카라쿠리볼인가 막 그래요. 이 카라쿠리볼 안에 보면은 이제 요런 애들이 하나씩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섞어놔서 지금 나도 큰일 났어.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봤는데 13번은 그린볼, 이렇게 레드볼 해가지고 이렇게 도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총 이제 10개인데 요 10개만 원래 시세로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못 사. 그래서 나는 13번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플리마켓 판매자분이 마무리하시고 가시면서 이거를 저희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기증하고 가셨어요. 책임감을 갖고 예쁘게 전시를 해야 되겠다. 너무 귀한 거니까 그래서 1층이. 아니. 고기 넣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제 또 무기류는 좀 아래쪽에 원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 알죠? 꺾이는 딱 그 지금 포인트 딱 그. 다이노썬더도 무기는 이쪽에 같이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전대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무기들이 같이 좀 전시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바레노 이것도 참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고 돌리면은 이거 돌아갑니다. 이런 거 지금도 도네. 두 채씩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모드 합체모드 해놨다. 키라오 분리모드 합체모드 바쿠레노인데 저 친구의 거의 뭐 생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시를 해놨고 브라키오사우루스 이게 이제 요게 이건 거예요. DX는 너무 커지니까 작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합체해서 더 크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맥스리오라고 얘가 내 채들 쟤네들이랑도 합체를 해요. 어나더 키라오 어나더 아바레노는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좀 뒀고 2004년에 나왔던 SPD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PD고 일본에서는 데카레인저인데 좀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특수경찰 이런 느낌이잖아요. 데카레인저 로보가 있고 슈퍼 데카레인저 로보라고 해가지고 데카바이크랑 데카레인저 로보랑 합체가 됩니다. 데카베이스라고 요 기지도 또 로봇으로 변신하거든요. 아, 이것도 거대합니다. 뭐 신전대로 갈수록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는 해주시고 무적 파워레인저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봤던 파워레인저가 이 매직포스입니다. 마지킹, 우리나라 매지킹 이거 탁 알죠? 올리는 거. 제가 얘네들도 하나씩 구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타고 다니고 이게 아마 마법 빗자루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비클로 만든 건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매직폰 귀한 게 엄마 아빠 폰이 좀 귀한데 엄마 아빠 폰은 저도 지금 구하진 못했어요. 매직 스틱 서고 사실 저건 정크에서 큰 의미는 없고 마지샤인이 인기가 많았죠. 그런 램프나 열차 티켓 끊는 변신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베리온 어떻게 보면 기차가 변신하는 거 우르카이죠. 아버지죠 아버지. 그리고 세인트 카이저. 우르카이저보다 얘가 조금 더 귀한 걸로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마지레전드는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0번째 파워레이저가 트레저 포스입니다. 30편째 특집, 40편째 특집보다 35번째 특집, 45번째 특집 이렇게 그 5단위로 끊는 거를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좀 더 신경을 30번은 좀 덜 쓰지 않았나 싶기는 하고 트레저 조드와 제트 트레저 조드입니다. 이게 합체되면은 슈퍼 다이버 캔이 됩니다. 9채가 합체할 수가 있고 10채가 합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고 대고민 집안 요것도 하나 있고요. 요것도 이제 칼로 변하죠. 사이렌 빌더도 분리 합체를 또 같이 해놨습니다. 다이브호켄 변신기랑 와일드 스피릿 변신기 이렇게 같이 조금 해놨고 와일드 스피릿입니다. 개키랜저는 무술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배트 토우자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또 배트도 하나 얹어놔 보고 개키 파이어예요. 와일드 파이어인데 거기에도 이렇게 와일드 파이어 샤크라고 해서 이제 상어를 한번 또 올려보고 와일드 파이어 엘리펀트라고 해가지고 코끼리도 하나 꽂아보고 사이다이오라고 요 와일드킹 라이노 요거 이건 코뿔소 같은 거 변신해요. 여기다가 다 이렇게 뭔가를 얹어서 무장을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어서 한 채씩 더 해가지고 전시를 해놔봤어요. 자 그리고 엔진포스입니다. 로봇 디자인에 가장 악평이 많았었던 그 로봇인데요. 보시면 엔진킹인데 갑자기 눈가리 6개가 여기 붙어있어가지고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요렇게 캐리어 안에 넣어 다니잖아요. 얘네들을 다 요거 헤라님 커스텀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해놓고 보니까 좀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변신기나 이런 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저들 이거는 다 이러고 소리 나거든요. 꽂으면은 뭐 자기 뭐다 뭐다 이렇게 소리 아마 날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좀 실망이었는데 얘네가 이제 스카이킹부터 해서 다이노킹, 캐리건킹 요거까지 해가지고 G12가 합체해서 변신을 하잖아요. 그 합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멋있었어요. 실물로 만져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애기들이 들지도 못할 정도로 거대한 합체여서 실물로 이렇게 합체해보고는 좀 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롤링 GT까지 이게 소리가 나요 이런 것. 배터리를 갈아야겠네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신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영이 안 됐죠. 신켄오, 다이카요, 다이고요우. 얘네들은 또 요 디스크로 뭔가를 하거든. 여기다가 쟁여 놓을 수 있고 스시체인저 요것도 정크로 있다가 제가 새거 가지고 왔는데 요 초반 모양이에요. 여기 보시면 요것도 변신기인데 붓펜처럼 생겼잖아. 신켄 레드 같은 경우는 불화짤 써 탕탕 비리빙 하면 변신 탕해. 이렇게 하면 전화기 모양의 변신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것도 다 합체시킬 수 있어요. 다이카이 신케노라고 다 합체는 아닌데 두 개를 합체했네. 신케노랑 저 젤을 합체하니까 이렇게 되네요. 저렇게 크게 합체하는 것도 있지만 모규다이오라고 해서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태워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기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보진 않았어요. 자, 다음 이제 2010년입니다. 미라클 포스. 이제 천상전대 고세이전대 미라클 킹, 미라클 얼티밋, 미라클 그랜드, 데이터 사이퍼까지. 변신기가 멋있거든. 카드로에 가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넣어가지고 신 얼굴 이게 얘 먹어. 유괴전사는 레온폰인가? 요걸로도 변신하고. 자, 그 다음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고 1편부터 34편까지 나왔던 파워레인저 선배들을 다 변신을 해요. 추억들을 다 회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굉장히 작품성도 좋은 슈퍼전대고 우리 국내판도 성우들이 초호화 캐스팅이었고 일본도 초호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신경을 제일 많이 쓴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캡틴 킹이 있고 SHF로 같이 뒀어요. 달인, 고카이 달인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전시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수호신도 커스텀 해놨고 캡틴 실버랑 캡틴 크리스마스인가 요거도 이렇게 같이 해놨고 전대 변신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 변신기나 요런 뭐 몇 주년 다 모아놨어요. 보물상자 안에다가 레인저 키들 막 뒀고 마스코레도 저 완전 귀한 것도 하나 갖다 놨습니다. 변신 벨트도 해놨고 이 지금 갖고 있는 레인저 키를 전체적으로 다 여기 위에 올려놨어요. 모으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고렌저부터 해서 지금은 진짜 구하기 힘든 애들도 꽤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 있어요. 이런 거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게 극장판에 나왔었던 걸로 뭐 기억을 하고 캡틴 포스 보면은 힘을 빌어서 매직 캡틴 킹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SP 캡틴 킹, 닌자 캡틴 킹,
블레이드 캡틴 킹까지 종류별로 해놨습니다. 이것도 다 합체하면은 퍼펙트 캡틴 킹이고, 여기는 뭐 변신기들 고버스터즈 변신기나 다이노포스 변신기 같은 것들, 트레인킹 쪽, 닌자킹 쪽 변신기를 좀 요 앞에다가 좀 뒀습니다. 고버스터즈 있죠? 아무래도 35편 이후여서 나쁘진 않은데 관심이 좀 덜 갔던 친구들인데 미국식 파워레인저였던 것 같아요. 세체가 합체해서 이렇게 되고요. 깨구리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고버스터 캐로킹이 되고, 버스터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레이트 라이온. 저 맨 밑에 거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레이트 고버스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다이노포스. 저희 세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많이 하는. 왜냐? 이 로봇 자체가 품절 대란을 일으켰었고, 제 또래 엄마 아빠들이 이걸 사기 위해서 아마 줄을 많이 섰을 거예요. 로봇이 먹어가지고 막 삐삐 해가지고 막 다리하고 막 이거 막 혼자 막 뭐 치고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있었어. 레드 다이노 얘도 SHF로 따로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스피노킹도 있고 푸테라킹도 있고 프레즈킹. 약간은 저게 로켓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안 맞지 않나 뭐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한 시리즈가 되면서 슈퍼로봇으로 합체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간트 티라노킹이라고 덕지덕지 합니다. 이렇게 완전 공룡을 모티브로 인기가 많았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인포스입니다. 일본에서 작품성은 인정을 좀 받았대요. 로봇 디자인으로 사실 조금 호불호가 있었던 친구들이고, 트레인킹 이제 토큐어죠. 요거뿐만 아니라 디젤킹과 크레인킹, 요게 이제 합체돼서 울트라 트레인킹으로 요렇게 합니다. 세체 합체한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화이트 트레인 엠퍼러 그죠? 애들이 레일 타고 막 들어와서 합체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커지면은 레인보우 트레인킹이 됩니다. 너무 별로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사파리킹. 요게 구하기 힘듭니다. 쿠라이너 로봇. 레인보우 기찻길 제가 요것도 다 구매해가지고 요것도 라이트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전시를 해놨고. 아, 좀 힘드네요. 39편입니다, 이제. 닌자포스고, 요거는 조카들이 애기 때 정말 많이 가지고 놀고 맨날 보더라고요. 닌자킹이 있고, 공룡이 들어가면 이제 닌자킹 다이노가 되는 거예요. UFO가 들어가면 닌자킹 UFO. 서퍼가 들어가면 닌자킹 서퍼. 닌자킹 엘리펀까지. 바이슨킹이랑 볼케이노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뿐만 아니라 여기에 라이온 엠퍼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여기 타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또 탄다고. 라이온 닌자킹. 이건 이제 폐왕 슈리켄진이라고 하는데, 와, 너무 멋있지 않아? 이건 아나? 이건 사실 2012년에 나왔던 비공인전대예요. 아키하바라 알죠? 비공인전대로 이 아키바렌자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나도 얘는 잘 모르는데 그냥 모았어. 사람이 여기 뭐예요? 여기 이제 블랙 시리즈들. 지금 뭐 좀 훑어보면은 블랙 캐리건 킹 이런 게 좀 구하기 힘들거든. 블랙 정글 킹, 블랙 가오나이트, 블랙 얼티밋 트레저 조드, 블랙 썬더 허리케인 킹. 이게 굉장히 선풍신. 타임 섀도우 알파 블랙 포메이션인데 블랙으로. 블랙 돈버스터 킹, 블랙 울트라 조드. 저는 여기에 이렇게 SHF나 헤즈브로로 이렇게 같이 전시해놨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임금전대까지도 제가 해놨어요. 여기 캡틴 포스 애들 것까지. 여기도 너무 좋죠. 많은 분들이 여기 엄청 탐내하시는데 12인치 피규어 애들이거든요. 특히나 요 헤라님 커스텀 이거 파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는 이제 RAH 그때 얘기했던 메디콤 토이에서 나왔던 애들이고, 이런 애들은 이제 3-0 여기 애들까지. 그리고 여기 밑에는 그냥 소프비 애들도 조금 해놨어요. 요즘 애기들이 가지고 놀았던 그런 친구들도 이쪽에 있습니다. 애니멀 포스가 2016년에 나왔으니까, 그쵸? 디자인 자체는 좀 큐브 디자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다리도 안 벌려지거든? 좀 아쉬운 거는 있지만, 애니멀 킹, 와일드 킹, 콘돌 와일드, 라이드 킹, 오션 엠퍼러까지. 이걸 다 합체시킬 수가 있어요. 와일드 라이드 오션 킹인 거야. 듀플로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유치하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고전대들이 왜 고평가 받는지 그럴 것 같은 느낌. 그쵸.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도하는 건 좋거든요. 물론 뭐 아예 외면당한 건 아니지만 슈퍼전대 팬들은 좀 아쉬워하는 디자인은 좀 있죠. 체인저들도 전시해놨고, 귀하다면 귀할 수 있는 건 이거 골드판다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이제 변신기를 앞에다 좀 뒀는데 하나씩 또 보여드리면 갤럭시 포스예요. 갤럭시 킹은 꽤나 많아요. 요런 애들은 좀 구하기 힘들고. 드래곤 엠퍼러도 있고, 작은 소프비로 또 최근 장터에서 구매한 애들입니다. 기간트 피닉스랑 또 밑에 이런 식으로 같이. 그리고 오리온 배틀러까지. 그래서 이 친구들도 조합을 새로 다 할 수 있고, 다 합치면은 유니버스 킹이라는 이름. 다마가 많아요, 다마. 이게 일본어로 구슬이 다마잖아. 보이는 것만 12개가 지금 합체된 거야, 그러면. 전대 시리즈 자체가 이제 워낙 오래되면서 뭔가 인기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갤럭시 포스도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면 파워레인저가 지금
몇 명이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여기 보이는 건 13명이잖아. 다섯 명일 때보단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얘네들 변신기는 다막 껴가지고 조정해서 쏘면은 이제 얘 소환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루팡포스 대 페트로포스인데 저는 이거 전대 했는지도 몰랐어요. 최초로 두 이제 전대가 대결하는 구도잖아요. 빅토리 루팡 카이저고 페트롤 카이저고 루팡 매그넘. 요게 좀 구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팡 매그넘. 엑스 엠퍼러까지. 멋있진 않네요. 더 멋있, 멋없는 거 보여줄까? 얘네들 다 합체하면? 슈퍼 카이저 VSX예요, 얘네들. 이게 슈퍼 최종 합체래. 재밌죠? 여러분. 파워레인저가 점점 이렇게 가면서 다이노소울 킹에서 완전 무너집니다. 류소우전데 공룡을 모티브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실적이 꽤나 떨어졌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이노 소울 킹이 있고요. 레고 블럭 같은 컨셉이에요. 공룡과 블럭의 조합. 다이노 소울 넵튠이 있고 푸테라 소울 킹이 있고 다이노 소울 라이트가 있습니다. 2019년이 지나서 2020년 이때 이제 키라메이저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방영이 되지 않았어요. 키라메이진, 스카이메이지, 또 랜드메이지. 여기는 그림을 그리고 보석이 아마 메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레이트 풀 피닉스가 있고 킹 익스프레스와 스모그 조키 기간트 드릴러까지.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는 게 컨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얼 에디션 스케치북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에서 썼었던 그림 이렇게 해놨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45주년 기계전대 젠카이전대 로보트들을 위주로 뽑아냈다? 요거는 이제 메탈 어펜던트 그 버전으로 합금이어서 조금 좋은 거고 요거는 전박토이님이 커스텀 한 거라서 비율이 좋아 보이는 거고 빨로도 되고 빨핑도 되고 노파도 되고 핑파도 된다.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젠카이주오 이렇게 해가지고 젠카이주 킹이죠. 요 친구랑 합체한다. 거기 이제 메모리얼 에디션으로 기어 트린 거나 요런 것들은 큰 애들로 제가 바꿔놨어요. 이게 기어인데 요런 것도 이제 다 요건 다이캐스트. 요 좀 귀한 것들.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도 있고 합금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 나름 뭐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환을 하는 건데요. 수트가 변신이 안 되니까 조금 재미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보진 않았지만 45주년이라고 해서 조금은 관심 있게 봤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투카이킹 소드인데 포드고 얘는 이제 리키. 앞뒤로 뒤집으면 이렇게 두 버전으로 되는 거예요. 돈브라더즈. 요거는 제가 리뷰도 정식으로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전형적인 다섯 대 합체로 갔고 비율이 좋은 거대 로봇으로 좀 변합니다. 46편 돈브라더즈의 토라도라 오니타이진 큐어미래. 나 이름도 모르겠다. 얘도 뭐 합체 다 했을 때 뭐 나쁘진 않아. 그리고 이제 타이거 드래곤 킹. 이게 초반에 나왔던 거, 돈젠카이킹. 요건 그러니까 또 그런 거야. 레드 저 친구 아바타로 오토바이랑 이렇게 합체하는 거거든요. 시도는 좋았다. 프레시맨, 바이오맨, 라이브맨, 마스크맨 요 기어를 가르고님이 그냥 커스텀으로 재밌게 디자인만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 제품. 요 밑에는 이렇게 얼터로보 시리즈까지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골드맥기 오니 돈 오니타이진. 돈 버스터킹이 어떻게 보면 완전 호화 버전. 요거 정품으로 나온 건데 예쁘죠? 47편이 킹오전데요. 가스콜피온이랑 가카부토 가도포도 다 따로 전시를 해놨고 타란툴라 나이트랑 킹코가서스 카부토까지도 이렇게 따로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킹오저 자체도 좀 욕심 때문에 두 개 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하나만 전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같이 합체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그레이트 갓 엠퍼러인데 꽤나 괜찮지 않나요? 이거 좀 멋있어. 46편보다 킹오저가 훨씬 더 변신했을 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두 개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시라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메모리얼 이런 변신기나 박스로 좀 예뻤던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전시를 좀 해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뭐 롤링 발칸이나 체인지맨의 무기들 예쁜 애들은 조금 밖에 빼놨어요. 마지막 폭상전대 분분저입니다. 이런 게 이제 체인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막 공개가 됐는데 또봇 카본 느낌도 사실은 조금씩은 있고 최종 합체가 어떻게 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작은 토미카들 같은 이런 애들이 적이랑 붙어서 변신을 한다. 그런 것들이 메인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정도만 소장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이 48편 뒤쪽에 로봇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도 뭐 당연히 수집은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굉장히 긴 시간 슈퍼전대 시리즈를 일단은 지금까지 전시되어 있는 것만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외에 사실 뭐 무기나 이런 것들 한 두 박스로 크게 있는데 지금은 공간상 이제 뭐 무기류들 변신기는 조금 좋아하는 거 외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또 진짜 혹시나 공간이 넓어진다면 걔네들까지 좀 전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슈퍼전대 좋아하셨던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달고 가시면 더 좋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